지금부터 전기전자공학부 대학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서 이제 중간고사를 넘어서 아마도 12월 학기 말을 향해서 이렇게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학원 세미나 여러분들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았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세미나 전기전자공학부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뭐 제가 여러분 이미 이렇게 알고 오셨을 테니까 뭐 소개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되십니다. 고려대학교 7학번 법학과 7학번 오세훈 우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모셔서 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께서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 세계의 창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유익히 한번 들으시고 자 우리 오세훈 우리 교수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7학번인데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죠? 예. 어서 오세요. 네, 부탁합니다. 이거 많이 줄이 이걸 거야 하울링이 줄. 예. 포인터를 예. 예,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세훈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공대 측에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뛰어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곁가지는 다 빼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강연을 듣고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사실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학을 전공하고 거의 대부분 지금 석박사 과정에 있는 입장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학문을 하시건 또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건 간에 근미래라고 그러죠. 한 5년 내지 10년 뒤의 대한민국을 밑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 가지는 이런데요. 요즘에는 남북관계가 이게 남북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 외교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핵을 둘러싼 남북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주변 사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중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두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또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연령은 올라가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크게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학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업활동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몰고 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뭐 아마 지겹게 들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학기 동안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과 씨름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한두 시간 내에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형식이 되는 거라서요. 사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대로 강연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거를 2시간으로 줄이고 또 1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내에 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하고 교감하는 인사말도 좀 한 5분 하고 싶었지만 다 생략하고 지금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안배하는데 제가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여쭤봅니다. 뭐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가 보고 관심 많은 거 위주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 관심이 많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 남북관계, 국제관계. 아, 좋아요. 두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이게 좀 더 많고요.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의외로 나 잘 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들어봤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비중 그대로 시간 안배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북핵으로부터 출발한 남북 대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중국이 일대일로라 그래서 뭐 다 들어봤죠.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유럽까지 육로로 옛날에 실크로드라 그러죠. 해로로 연결을 해서 그 가는 길에 해당되는 한 60여 개 나라를 엮어서 친중국화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촌의 G2로서의 그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루트를 쓰겠다 하는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취임 이후에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죠. 국제 정치 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매우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력을 거칠게 정리를 해봤는데 엄청난 화력이 엄청난 국방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중국의 군사력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가운데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다섯 개의 전구로 전력을 개편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연 초록색이라고 숙색이죠. 북부전구라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의 북쪽을 책임 맡고 있는 북부전구는 희한하게도 중구 정부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삼성과 산동반도가 다 북부전구에 속해요. 보면서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나라를 겨냥한 군사력 배치인가? 한반도겠죠. 이 북부전구와 북부전구 위쪽과 산둥반도에 있는 군사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78군, 89군은 이쪽에, 79군은 여기에 있는데 육해공군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육해공군, 우리로 치면 해병대까지가 미사일부대까지가 다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둥반도와 이 동북삼선 쪽에 우리로 치면 사드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소련제 S-400을 개량한 우리로 치면 사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기들이 엄청나게 배치가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북핵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핵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통일까지 되고 북핵이 폐기됐다고 가정을 해도 결국 우리가 국경을 마주할 나라는 중국인데 그 중국은 우리의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화력을 우리를 겨냥해서 배치해놓고 있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밑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포고선 보고서 치면 원문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들어본 적 있어요? 포거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 학생? 한 분도 없어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려다 만 것 같은데? 아. 이거는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미국의 과학자연맹 회장이 주로 이제 핵 관련 외교, 국방, 과학기술 쪽에 평생을 몸담아왔던 분입니다. 찰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한국의 핵 잠재력을 분석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공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핵 비확산 그룹에 나누어주고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와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우리까지 알게 된 보고서예요. 한국의 국방과학의 위상을 한번 보죠. 다 요약할 수는 없어서 주요 부분만 몇 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에 하나다. 따라서 한국이 작심을 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들면 아무도 못 말린다.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핵을 가진 나라 그리고 유엔이 경제 제재를 혹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몇 개월 못 가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이리저리 얽혀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재를 하면 한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도의 사례를 듭니다. 인도가 처음에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제재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보다 더 큰 인도 시장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의 핵이 꼭 국제사회에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판단 때문에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개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한국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수치대로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기술이 부족해서 핵실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한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얼마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있는데 핵을 적성 국가가, 라이벌 국가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 상대방 국가는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할 예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 NPT 10조를 들면서 한국은 3개월 내에 핵을 개발하기 전에 3개월 내에 유엔에 신고를 하고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세 개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세 개를 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을 위한 핵폭탄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핵폭탄을 한 네다섯 개 만들면 중국이 굉장히 당황할 거고
따라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에 지금은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진심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한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로 도미노 현상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은 그 다음부터 소형 경량화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핵 질주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단계에서는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 정권 붕괴 시에 당연히 중국군이 개입된다는 게 개입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예측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방어수단으로 말하자면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건 좀 뭐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지금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지만 중국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대통령에 따라서 방책이 바뀌니까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 독특한 대통령도 탄생을 했는데 뭐 다음 대통령이 또 혹은 그 다음 대통령이 이런 동북아시아의 지형 변화를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포거슨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말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핵을 동원해서라도 이 두 나라가 위협받을 때에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핵 우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만이 이들을 말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벌써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핵 개발론자구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저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핵 개발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런 능력과 실력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조금 여러분보다 더 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면 정확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진정으로 핵폐기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개과천선한 것처럼 평화 제스처를 쓰기 시작하고 지금 남북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다 어디 뭐 비밀스러운 자료를 제가 옮겨온 게 아니라 공개 자료입니다. 밑에 다 기사라고 돼 있죠. 뉴스로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형태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위에 있는 걸 보면 감이 오죠. 북한은 체제를 선전선동으로 유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나라입니다. 노동신문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노동신문 발행 부수를 대폭 감축한 걸 보면 어느 정도로 경제가 쫓기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뭐 북한 경제가 궁정경제로 그 몇몇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최상층부 정치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형성하는 궁정경제 그리고 장마당 경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붕괴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미국이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는 굉장한 전쟁의 가능성,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떠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트럼프와 김정은이 계속 주고받는 우리로서는 공포스러운 대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전쟁 가능성을. 그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뒤집어 놓고 보면 김정은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뭐 코피 전략을 써서 김정은이 있는 곳을 폭격을 할 수도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실제로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장성들은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로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합니다. 여러분 뭐 공학을 전공하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북한 전역을 블랙아웃, 전기를 순간적으로 끊어버리고 모든 전자, 전기, 제품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 저 북한 전체를 폭격할 수 있다. 뭐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마 현격한 격차가 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쫄 수.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중국과 북한이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편들어줄 줄 알았던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속마음을 보려면 환추시보를 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환추시보에 이런 게 기사가 실립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을 부분적으로라도 친다면 우리는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 외교적 수단으로만 억제를 한다. 다만 미군이 38선을 밀고 넘어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도 참지 못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화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휴전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정리가 되면 바로 내려온다. 계속 북한 영토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공개적으로 해요. 아마 웬만한 강심장이라도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속뜻은 뭐겠느냐? 그거는 이것 역시 제가 그냥 김정은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토대로 매년 어느 나라든지 신년사를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하고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정리한 겁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원래 올해 핵을 고도화해서 소형 경량화해서 실전 배치를 하는데 목표가 있었고 그걸 공언을 했었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 남북대화, 미북대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해서 소형 경량화 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요, 벌써 2, 3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과학자들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우리로 치면 인수위원회 기간에 미국의 정부가 공식 연구소가, 랜드 연구소가 트럼프에게 보고한,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20년까지가 되면 핵무기를 한 맥시멈 100발까지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또 갑자기 뭐냐. 자, 그러면 자 국제 정세를 봤고 우리의 능력을 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왜 회담에 나왔는지까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북한의 속마음이 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황장엽 씨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올 때 함께 모시고 왔던 김덕홍이라고 하는 북한의 고위 공직자가 쓴 자서전에서 이걸 발견을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기쁨조라는 게 있다는 건 들어봤죠. 이제 김정일이 저녁 때 이제 스트레스 푸는 자기 편 장성들 고위 공직자들 불러 모아놓고 기쁨조와 함께 술 마시고 파티하는 그 자리에서 퀴즈를 냅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한테 총과 달러를 놓은 다음에 당신들 같으면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퀴즈를 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저는 총을 선택합니다. 저는 달러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먼저 달러를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만 충분히 있으면 무기는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니까 총을 선택한 사람한테 너는? 그러니까 아니 총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뺏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맞아 네가 정답이야 그러면서 권총하고 달러 다 가져가라 총을 선택한 사람한테 주었다는 얘기죠. 이걸 그 자서전에서 제가 1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핵무기 얘기죠. 나는 이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이야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군부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예가 많습니다. 김일성 시절에 선대죠. 김정일의 선대죠. 김일성 시절에 소련이, 그땐 소련이었대요. 러시아 이전에, 붕괴 이전에. 소련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원조 사업을 동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었대요. 원자력 발전소는 지원은 주는데 핵폐기물, 이제 이게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거죠. 핵폐기물은 우리가 다시 다 가져가겠다. 두 번째, AIEA의 핵사찰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엉뚱한 짓 할까 봐, 핵 개발할까 봐 전제를 붙여서, 조건을 붙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원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북한은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 그때 이미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제조업이 잘 안 되는 게 전력 부족도 큽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양질의 전기가 충분히 공급돼야 무슨 제조업도 할 수 있는, 공장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독자적인 힘으로 핵반전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던 거죠. 이미 그 시절에. 이게 북한의 말하자면 국가를 경영하는 전략이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핵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이제 미국도 그걸 인정했으니까 핵폐기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화는 주기 위한 대화라는 게 지금 여러분도 목격하고 있죠. 한편 미국이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은요, 키신저라는 분이에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양반이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분이에요. 아흔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분이 아직도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의 구루죠, 구루. 대학자이자 정말 대선배죠. 이분은 국제사회에서 실용주의 외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은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를 라고 하는 어떤 그 포장하는 외교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외교는 실익이다, 국력이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외교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트남이 패망할 때 미국이 한 10년 동안 도와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쭉 뽑습니다.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도 이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월남은 망하던 말던 미국의 반전 여론을 의식해서 미국의 실익을 취하겠다 하고 뽑아간 사람이 키신저예요. 사실은 그 기획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잘 맞는 외교 스타일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가끔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하는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건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방중 전에 시진핑도 가가지고 미리 저렇게 만나고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저 실용주의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반드시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일본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실리 국익 외교를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거죠. 아니 총뿌리를 맞대고 지금 겨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핵을 개발했는데 상대방은 능력이 있는데도 핵을 개발 안 하나? 이상하죠 그게. 오히려 개발해놓고 같이 폐기하자 그러면 폐기가 엄청나게 쉬울 텐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퍼거슨 보고서 시나리오 1 이야기를 키신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론이 우리를 둘러싼 4강에 한반도의 북핵을 바라보는 눈을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가까이 멀리 있는 자와 힘을 합해서 교류해서 가까이 있는 자를 공격한다. 원래 전쟁은 국경을 마주한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크게 뭐 징기스칸처럼 정복전쟁을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전쟁은 이웃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국경 분쟁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우리 복도 같은 거죠. 이럴 때에 전쟁을 이기는 방법, 멀리 있는 나라와 힘을 합해서 가까이 있는 적을 친다.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 원래대로 하면은 전부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정리를 하고 이 파트는 마무리를 하려고 요걸로 대신합니다. 자,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오늘 마침 뉴스를 보니까 문화일보가 이걸 설문을 했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여기 보니까 언뜻 보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아마 한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중반 사이이신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뭐 평화협정을 뭐 제안을 하든 미국이 원조를 하든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주던 간에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폐기할 것으로 본다. 한 분. 아마도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협상을 해도 핵을 결국은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리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문화일보 설문을 보니까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연령대별도 조금 다른데 여기는 좀 더 비율이 편중돼 있네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뉴스 다 보고 있죠. 뭘 보면 북한이 진짜 폐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조짐을 볼 수 있을까요? 뉴스에 다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리스트를 공개한다. 뭘 갖고 있는지. 두 번째, AIEA의 핵사찰에 동의한다. 세 번째, 그 리스트가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폐기가 되는지 시간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일단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김정은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좌우간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추측을 할 뿐이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은
진심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보나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봐요? 중국은 진심으로 원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며칠 전에 태영호 공사라고 북한을 탈북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요즘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제일 속살을 깊이 알고 있는 북한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중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서 핵 리스트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아마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한 90개 정도만 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되는데 처음에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했어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중국에 가서 등소평한테 마오쩌둥인가? 물어볼 때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그게 태영호 공사는 그래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뭐 한 50대 1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뭐 수치를 직접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앞선 나라는 군사력도 그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방력의 격차가 경제력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는데 핵무기가 그 간극을 메워주는데 100% 폐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기운다. 그러니 북한이 버텨줬으면 하는 분량 정도 아까 제가 외교적 용도로 쓰기 위한 몇 발 정도는 우리가 개발한다 이 시나리오 1처럼 북한이 전부 폐기하지 않고 일부라도 남겨놓아서 그것을 지렛대로 한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요즘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김정은이 사랑스럽다. 일이 잘 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슬금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는 아이고 시간 오래 걸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급할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급한 건 북한이다. 이게 전제돼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 뭐 북한의 실력으로 우리를 칠 수 있겠냐? 이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이 내거는 명분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핵탄두를 달아서 미국 본토까지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정말 그렇게 겁을 낼까? 날아오는 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미국은 이미 사실 급한 건 우리죠. 뭐 올라갔다 하면 바로 떨어지는데 언제 요격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미국이 너무 열심히 북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북한이 50개 내지 100개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전술 핵무기라 그래요. 그걸 개발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팔아먹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아주 유명한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무기 장사를 하는 나라거든요. 중동에 북한제 포탄이나 무기가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뭘까? 혹시 짐작이 가는 학생 있어요? 전술 핵무기 중에 미국이 제일 신경 쓰이는 무기. 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가 아니라 저는
핵 배낭이라고 생각합니다. 90 파운드? 지금 좀 까먹었는데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니까 90파운드 정도 되겠네요. 한 40kg. 부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탁자 한 절반만 해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핵 배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테러리스트가 핵폭탄을 가지고 뉴욕에 잠입하는 거 첩보원들이 막는 영화 많죠. 본 기억 있죠. 그때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의 핵무기가 핵배낭입니다. 뉴클리어 백팩, 수트케이스 백팩, 수트케이스 뉴클리어 뭐 이렇게 영어로는 쓰는데요. 아마도 내가 미국 당국자라면 핵배낭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에 숨겨서도 전 세계 어디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테러에 핵무기가 활용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미국이 신경을 쓴다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또 하나, 미국이 진짜 진심으로 북의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도 퍼거슨 보고서를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한국의 지금 이른바 좌파 정권 입장에서는 핵 개발도 안 한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지만, 명백한 입장이지만 정권은 계속 바뀌는 거죠. 5년마다. 몰라요. 다음에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든가, 아니면 북한 핵이 위협이니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처음부터 전술핵을 미국에게 부탁조로 좀 한반도에 갖다 놔주세요, 대응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면 그래도 점잖은 편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핵 개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능성을 미국의 워싱턴의 국방 외교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느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할 것이냐. 끝까지 타협 안 하고 끝까지 북핵 폐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북한에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점점. 여러분 다 뉴스 보고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가서 망신을 좀 많이 당하고 왔죠. 사실 국가 간에 수반 간에 정상회담 후에 발표하는 내용은 미리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다 완성을 해놓고, 사실 30분 동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통역이 절반을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정상과 정상과의 만남은 미리 어레인지가 다 되는 법인데 어레인지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북한이 아직 핵폐기를 안 했어도 우리 제재 해제해달라, 평화선언 뭐 정전협정 뭐 먼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유럽에서 메이 총리 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한테 다 거절당했죠. 아닙니다. 폐기가 먼저입니다. 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미리 어레인지가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올 걸 알면서도 얘기를 했을까를 짐작을 해보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핵폐기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강경화 장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핵 리스트 제출하는 것보다 정전협정을 앞세우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풍지풍파가 좀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아유 뭐 그런 뉘앙스는 꼭 아닙니다 이러고서 수습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언행을 보면 보통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걸 보면 제일 정확하게 판단이 들죠. 아마도 어떤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하려고 할 텐데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할 건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런 타협이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킬까요?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아마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판단이 쓰실 거예요.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술자석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핵을 왜 폐기하려고 그래? 통일되면 우리 건데.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하는 학생 계세요? 통일되면 우리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나요? 주변하고 대화를 해보면. 관심 없어요? 그런 대화 안 해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대요. 꼭 학생뿐만 아니라 뭐 직장 사는 분들도 맥주 한잔 놓고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그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절대 북한 핵이 우리 손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중국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은 절대 용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경우라면 북한 체제에 의한 통일이겠네요. 아마도 북한 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면 이 자리에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은 숙청 대상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할 정도면요, 그들 눈에는 이른바 적대 계층입니다. 북한이 계급사회인 건 아세요? 3계급 64부류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핵심 계층, 어떤 경우가 있어도 체제를 수호할 사람들. 평양시민이 많겠죠. 동요계층 혹은 기본군중이라고 합니다. 중간계층.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 일단 유사시에. 적대계층. 옛날로 치면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었거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집권 초가 되겠죠. 지금은 이미 뭐 다 정리가 됐겠지만. 그리고 이 3계층을 또 64분류로 합니다. 이 책도 이 얘기도 그 김도콩 씨 자서전을 보고 제가 수치를 알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정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미 동요계층 내지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 계층으로 분류될 일은 거의 없다. 농담 삼아라도 통일이 되면 핵은 우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럼 없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북한한테 친하게 지내자 이런 단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이런 단계도 거쳐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잘해보자. 악수하고 북쪽에 올라가서 회담하고 내려와서 회담하고 서로 환영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는 단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몇 년이 흐르면, 적어도 2, 3년 흐르면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아, 북한의 속마음은 뭐겠다. 그때가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량, 입장,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려고 노력할 건지 그 방법론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여러분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거의 한 40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깊이 설명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 셰일가스 덕분에 완전히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좀 다 듣고,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지금 미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다 보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건너뛰고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분명하게 우린 이런 건 안 한다, 이런 건 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보면 알지만 모호할수록 유리한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특히 이런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김태우 교수라는 양반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물류를 하는 비용이 만약에 기후온난화 덕분에 북쪽의 얼음이 지금 속도로 녹으면 몇 년 내로 북극 항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시간으로 보나 배가 운행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보나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진다. 이게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뭐 혜택이라 그럴 수 있겠죠. 자, 우간 철도를 연결하건 대륙횡단 철도라 그러죠. 시베리아. 얼마 전에 제가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딘가요? 어디까지 한번 타보고 왔는데 괜찮아요. 탈만해요. 그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기 유럽까지 연결된다. 괜찮죠. 철도를 연결한다든가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각종 생활 인프라를 연결한다든가 하는 경제적인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도 가능한데 어느 선까지 가능할 건가를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폐쇄사이기 때문에요. 정보를 전부 오픈해야 됩니다. 일단 개혁개방을 하려면 정보 접근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자기 국민들에게 정치 학습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열어젖힐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개혁개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지금 예측컨대는 김정은의 마음은 그 정도로 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분석이고 따라서 지금 보신 이런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고 북극항로가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전역을 개혁개방을 한다는 건 당분간 힘들 것이고 아마도 한다면 개성공단처럼 지역을 특정하고 한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남쪽과 경제 교류가 가능해지는 형태의 개혁개방 정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아유 벌써 6시 가까워 돼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보다 아까 이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걸 좀 하고 4차 산업혁명은 관심 있는 분은 제 대학원 수업에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긴 좀 생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잠깐 목차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걸 좀 빠른 속도로 보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것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중장년 실업 다 심각한데 왜 청년과 노인빈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자기 생활을 해결을 못하죠. 그러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3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노후를 대비할 돈을 자기가 쓸 돈을 자식한테 쓰는 거죠. 그 부모 세대는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겠네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청년들은 더 일할 곳이 없고 돈을 더 못 벌겠네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청년의 빈곤이 노년층의 빈곤이 되고 노년층의 빈곤이 청년층의 빈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류 노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인들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런 거기에 더해서 지방도시가 소멸합니다.
여기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도 계실 텐데 내 고향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소규모의 지방 도시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에 행정구역 자체가 존립 여부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이미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이 됐고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없어질 수도 있는 행정구역들입니다. 조그만 도시들뿐만 아니라 제법 큰 거점 지방도시들조차도 청년층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9세부터 29세라고 하던데 가임기 여성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저출산 현상이 보편화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소멸 가능성 도시를 판별을 해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론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 지나가는 거고요. 적어도 이 표만큼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 가구가 어떤 변화를 하는가. 이 가구의 변화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학문을 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촉발이 됩니다. 첫째,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가구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틀리지 않죠?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이었는데 3인 가족 뭐 2.5, 지금 한 2.3 이렇게 와 있죠. 곧 2 밑으로 떨어져서 1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하나하나 좀 보. 이게 가구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인구는 조만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정점에 이르는데 몇 년 내로 가족 해체, 고령화, 황혼이혼 등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구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소규모화된 가구 구성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 사회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그 외국인 정책이 대두가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대충 짐작이 가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3D에는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멘, 제주 또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 다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런 논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또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에 대한 대비책은 바로 이 양성평등으로부터 해법을 찾기 시작할 거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리는 사회, 여성들이 좀 더 사회 참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 부담을 덜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을 관심을 갖고 읽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읽어본 학생 하느라고 바빠서 아무리 전공 공부하느라고 바빠도 남들이 보는 소설책은 봐야 돼요. 남들이 다 보는 영화 다 보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도 어떻게든 보잖아요. 선생 김지영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 그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회를 상정을 한다면 이게 좀 낯설진 않겠죠. 어쨌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외국을 보면 양성평등을 관습적으로 멀리한 사회는 실패했고 거기에 성공한 사회는 그래도 대처에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봤는데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 내용은 장려 정책 정부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닥 성공적 수행은 힘들 거예요.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저출산 고령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상이 우리에게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를 줄 건가?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게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나? 이거겠죠. 지금부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래프가 이래요. 그래서 일본은 총 1억 활약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옛날 얘기죠. 대가족 제도. 3대가 동거하는 집으로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정부가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줘요. 고령사회, 초저출산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콜렉티브 하우스가 등장을 하고 사회에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편의점이 지역사회의 중심점, 허브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가면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공적인, 행정적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면 일본 사회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편의점이 동네의 기본 역할을 하는 여기서 우편물도 수령하고 택배도 수령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사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편의점을 저출산 고령 현상이 모든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보세요. 금융도, 제조업도, 주택조차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종을 이루는데 옛날처럼 30평,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사치죠. 앞으로의 주거 형태도 바뀌게 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다녀요, 못 다녀요? 문턱을 없애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집을 설계하는데 고령자 친화형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집안의 모든 가구의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원룸형으로 쭉 넓은 게 편할 것이고 휠체어 어르신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세면대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하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니까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가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바꾼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택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대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거 막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내놨고 세금, 한 사람이 집 여러 개 사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어찌어찌 무슨 보유세를 올리고 뭐 거래세를 올리고 아마 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내놓은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집을 더 짓겠다. 기억나세요? 그 뉴스?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어디에 집을 짓겠다 그래요? 과천, 의왕, 서울 근교 뭘 풀어서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 그러죠? 생각나요? 그 뉴스 본 거? 제대로 된 대책인가요? 한번 따져볼까요? 집값은 어디서 오르죠? 서울에서 오르죠? 그리고 강남에서 오르죠? 진원지가 거기죠?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집이 오른다. 그러니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서울, 거 중에서도 주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데 과천 의왕에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공급한다고 서울 시내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과천의왕은 집값이 보합상태거나 하락상태입니다. 거기에 집을 더 지어요? 더군다나 집을 짓는 거는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땅 정비하고 짓고 분양하고 걸리잖아요. 그때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짓는다고 그러죠? 대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미 힌트는 다 드렸는데 서울 시내에는요 빈 땅이 없어요.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택지개발로 개발하고 나온 게 그게 서울의 빈 땅의 마지막입니다. 제 임기 중에 뭐 문정지구 뭐 그 전에 뭐 은평지구 뭐 뉴타운 이런 것들이 다 빈 땅에다가 집을 공급한 거였는데 서울 시내에는 이제 빈 땅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빈 땅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악한 동네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네를 허물고 재개발 혹은 아주 저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허물고 높이 재건축. 그래야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땅이 없는데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뉴타운이라는 거 들어봤죠? 뉴타운은 뭐예요? 광역 재개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블럭, 여기가 B블럭, 여기가 C블럭인데 재개발을 여기 A블럭만 허물고 새로 재개발을 하면 여기에 학교 하나, 마트 하나, 병원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9개 구역을 다 통합해서 싹 허물고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마트 하나, 병원 하나, 그리고 요즘에는 삶의 질이 중요하니까 녹지공원 면적 집어넣고 3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라면 한 15층 지으면 사람들한테 같은 평형 내지는 좀 더 큰 아파트를 줄 수 있죠.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한 5층 남는 거는 건설회사 이익으로 가져가고 예를 들면 또 한 5층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집 무료로 혹은 저가로 주는 임대주택 지어서 주면 그게 주택정책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면 원래 돈을 벌 수 있어야 건설회사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인센티브는 줘야죠. 건설회사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남는 이익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들어올 임대주택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하던 싼값에 줄 수 있으면 그게 복지. 복지. 그거를 광역화된 게 뉴타운입니다. 생활환경이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 다 취소를 해버렸네요.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정해놨던 재개발을 다 취소를 하셨어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저소득층들이 다 쫓겨난다. 이제 유식한 말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2, 30%밖에 안 된다. 나쁜 정책이다. 이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집이 부족한데 집을 공급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재개발은 안 해. 광역 재개발은 더 나빠. 재건축은 집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해서 뭐 각종 규제를 해가지고 뭐 무슨 초과이익 환수 무슨 뭐 안전진단 이래가지고 다 못하게 막아놨네. 그러면 재건축도 못해 재개발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새로 짓게 되니까 어떤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점점 더 가구 번 숫자가 떨어지는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 스튜디오나 원룸 맥시멈 2룸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30평 40평 짓던 것을 13평 18평 한 20평짜리를 개수는 두세 배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쯤 되면
주택 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갈 수 있겠네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어차피 해결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집이 지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가격이 폭등하는 건 막을 수도 있겠죠. 미래에 필요한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오를 거를 예상해서 투기하는 일을 그만큼 막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냐? 주택 정책을 하나 세워도 이 저출산 고령 현상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주택 정책 담당자와 그렇지 않은 주택 정책 담당자는 세우는 정책이 다르다. 발상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책도 다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그런 정책은 내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린벨트 풀어서 새로 집 짓는다는 정책만 내놓는 걸 보면 과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학생들 앞이라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더 목청을 높여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학생들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한다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 자, 4차 산업혁명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끝낼게요. 자, 이것만 봅시다. 아마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표를 본 건 처음일 거예요. 그동안에 뭐 드론 기술이 혹은 뭐 블록체인이 뭐 인공지능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고 저는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인류 역사상 경제발전의 역사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예외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여러분 다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줄어듭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줄어드는 것을 아니면 내 변혁이 되는 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체험해야 될 가장 힘든 세대가 될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요. 이게 옛날에 다 못 살던 시절의 그래프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피케티가 하는 말이 맞아요. 노동소득이 결코 자본소득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천국 같은 나라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도 약간 나아지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사실은 경제 발전의 보편적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보태지게 되면 이건 많이 보던 그래프죠.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엄청난 질적인 디지털 변혁이 일어나서 모든 산업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IT 업종뿐만이 아니라 그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죠. 모든 제조업, 모든 물류, 서비스 여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두 장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못 따르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못 따라가면요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드에 진입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의 경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다.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기업, 개인, 나라가 이게 시장의 90%를 먹는다. 나머지 가지고 2등, 3등, 4등이 나눠 가지는 극심한 위너 테이크스 올의 승자 독식의 세상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는 이렇게 된다. 왜냐? 이건 많이 보던 거예요. 이건 아는 거니까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다 로봇화되고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느냐? 시간이 걸려서 변화하는데 결국 신기술은 기업이 채택해야 상용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채택될 때까지 사회적 저항이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이것이 클 것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이미 가능한 수준에 거의 다 와 있죠.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왜 상용화가 안 될까요? 사회적 관습에 우리의 윤리관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하다가 일로 가면 두 명 죽고 일로 가면 다섯 명 죽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덜 죽이는 방향으로 얼른 핸들을 틀어야지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해요? 둘 중요하다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윤리죠. 생명윤리. 여기에 걸려서 상용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논쟁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기술 개발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가능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일찌감치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힘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카카오 택시 다 쓰고 있고 그런데 왜 자동차 공유 경제 서비스를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전부 반대하니까 도입 여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우버가 우리나라만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왜 원격 진료가 안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죠. 그분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있다고 결사 반대를 하니까 로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판 적기조례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지금 시간상 다 생략을 하는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만들었을 때 사람 걷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영하게 하니까 자동차가 발명된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못했어요. 독일로 다 넘어가 버렸죠. 현대판 적기조례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좌우하지 않는다. 결국은 질서와 제도가 그 속도를 좌우할 것이고 마지막에 상용화되는 것은 기업이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시점이 상용화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그 기술에 관한 한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기술이 생활 적용되지 않는 이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이 되느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창출이 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욕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원시대 때는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초상화에 그렸죠. 중세까지. 사진기가 발명이 된 다음부터 급속하게 스마트폰까지 오면서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걸 버릇처럼 하죠. 맛있는 음식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사진부터 찍잖아요. 새로운 욕구가 생겼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처음에 방직기가 발명이 됐을 때 대량 실직이 일어나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는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다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현대적인 형태의 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걸 이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근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기계공학이나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나 유지 개발하는 기술 혹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회계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경영학이 발전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공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이 시절에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초기에 혁명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 모른다.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진화하는 욕구가 이를 창출할 거다. 지금은 과도기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지금
왓슨 같은 그 AI를 위해서 의사와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가는데 지금은 AI가 도움을 주는 단계죠.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진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최종 결정은 하도록 하지만 데이터를 최종 결심은 의사가 하도록 하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제 초지능이 지배할 것이고 그 시대가 오면 인간은 거의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 표가 제일 유용할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발전하는 순서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 영성의 단계에 도달을 해서 자아의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지금부터 가늠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서 먹고 살 건지가 해답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 그걸 예측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야 그런 세상에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6시 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여주고 듣고 싶으면 한번 더 불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늦었지만 그래도 질문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좀 실패를 했어요. 아마 우리 그 세미나 시간은 3시간 정도는 늘려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 여기 앞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도 우리 교수들도 참 질문이 많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질문도 그죠? 아마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오늘 저녁 아마 날새도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질문 한두 개 정도만 우리 처리하시고 왜냐면 지금 이제 밖에 또 교수님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 교수님이 이 어떤 톡이나 같이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오늘 들은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학부의 이 내용을 다 이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연장을 확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10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에 질문을 꼭 오늘 우리 오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겠다. 잘 생각해서 한 분 내지 두 분 우리 학생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우리 SNS 제가 여기서 상에서 저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목요일 저녁 때 수업을 합니다. 수업 장소는 어디에서? 거기가 어디죠? 거기 저 그게 공학관 옆에 그 저 밑에 건물. 예, 창의관. 융합관이 융합관 말씀하시죠? 내가 건물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공대 건물 저쪽 밑에 쪽으로 제 수업하는 데가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 안 하고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뭐 그 궁금한 게 있으면 글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제 연구실은 저 미래융합기술관 305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시면은 얼마든지 저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질문 한두 개 받고 우리 이걸 지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꼭 이 질문은 좀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거는 한번 좀 얘기 듣고 싶다 이런 학생 질문 저 끝에 우리 학생을 좀 지명하려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예.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강의 초에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이제 제재하려고 해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제 뉘앙스로 예, 그 아까 강의 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하게 돼도 우리나라가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 양상을 보면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큰 중국조차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제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좋은 질문했어요. 제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풍부한 사례를 들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정확히 집어내서 아마 깊이 제 강연에 몰두했던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 점에서 조금 마음이 걸렸을 거예요. 미국 사람이 쉽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죠? 예, 국제사회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그 제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 학생 질문이 그 요지가 그거예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 경제 제재를 정말 치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했죠. 야, 어떻게 등치 큰 나라가 저렇게 치졸하게 하냐. 그때 우리를 제재했던 네 개의 품목을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죠? 첫째, 우리가 제일 타격받은 게 뭐죠? 관광객 안 보낸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났죠? 거의 사실상 쫓겨난 셈이죠? 지금 사업 다 접었습니다.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안 팔린 거? 화장품. 한국 화장품인가가 제일 크게 피해를 받, 주식값이 엄청 떨어졌죠? 그때. 예. 중국에서 거의 장사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제조업하고 관계된 품목이 있다면 자동차 배터리. 기억나세요? 예, 그 정도였죠? 그거 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했던 품목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생각날 리가 없어요. 제재를 못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와 중국이 교역하는 품목은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요 네 개 외에는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제재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 개 외에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더 제재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했을 거예요. 왜냐?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상당한 비율이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핵심 부품, 반제품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 거죠. 아마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보고 오케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다 짐작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를 제재하면 국제사회가 다 불편을 겪을 수준에 이미 와 있다. 이거는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까 그 평가는 퍼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평가예요. 그것도 뭐 평범한 일개 과학자가 아니라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국제질서에 정통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 놓은 분의 평가다. 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어요? 네. 아마 고맙습니다. 신문 기사문의 이 표지만 보면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할 것 내용들을 우리 오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명 꼭 이거는 꼭 오늘 해결해야겠다. 예, 요 저기도 앞에 있고 어느 학생? 우리 요 앞에 학생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오 교수님 찾아서.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서서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기도 우리 서 있는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퍼거슨 보고서가 그 복권 때 나온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핵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나온 그런 보고서인데 계속 이런 진보 정권이 유지된다면은 그 퍼거슨 보고서에 대한 그 실용성이 뭐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2015년도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학생의 의문점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가능한 발상이냐. 지금 정부는 핵개발도 안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데에도 부정적인 정권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마 질문의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철진한 3년이나 된 포커슨 보고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는 저런 일이 거의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핵 개발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심층부가 저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부는 무한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집권하고 있는 이른바 좌파 정부에서 이른바 집권당 대표하시는 분이 20년을 더 집권하겠다, 뭐 심지어는 20년 갖고도 안 된다, 50년 집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표를 주는 건 여러분입니다. 국민들이죠. 그죠? 네. 정책을 잘하면 20년 아니라 200년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지는 경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민심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그런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등장하게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등장하게 되면 저런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게 미국발 보고서니까요. 그래서 제가 포커슨 보고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예. 자,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